FC서울의 멋진 팀플레이가 돋보이는 박주영 선수의 골이 첫 번째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은중 선수의 감각적인 힐패스를 이어받은 이청용 선수. 이훈재 골키퍼가 나운팀을 타 박주영에게 연결, 수비수 두 명 사이에서 침착하게 차나와 골을 만들었습니다. 하프라인 부분에서 이어진 이민성 선수의 절묘한 로빙 패스를 이어받은 정조국 선수. 패트리어트라는 별명에 걸맞는 시원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갈랐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골 후보였습니다. 세 번째 베스트골 후보는 서울의 차세대 스트라이커 심우현 선수의 골입니다. 이청용 선수의 수비수 뒤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끊어들어가며 오른발 논스톱 슛. 골키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감각적인 골입니다. 상대 수비라인의 옵사이드 트랩을 완벽히 무너뜨리는 이청용 선수의 패스를 측면에서 돌아 들어가며 오른발 슛으로 가볍게 성공시킨 김은중 선수의 골이 네 번째 베스트 골 후보에 올랐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의 움직임과 절묘한 패스 타이밍이 어우러진 멋진 합작품이었습니다. 인천과의 컵대회 준결승에서 나온 서울의 신형 무기 이상혁 선수의 논스톱 슈팅이 마지막 베스트골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디 선수의 패스를 받아 몸을 돌리며 지체 없이 왼발 슛!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시원하게 꽂히며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후련하게 해주는 골이었습니다. FC서울 베스트골은 팬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에 의해 선정됩니다. 가장 멋진 골이라고 생각되시는 골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